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어제 저는 한 모임에서 한 35년간 국내의 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간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제가 물었습니다. 한 35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성격도 좀 격하신 면이 있는데 참아내고 이겨내면 정상까지 가게 되었느냐. 그분이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야기가 내가 부하들에 대한 미움을 하룻밤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. 말씀의 요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부하가 좀 일을 미진하게 하거나 실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부하들에게 질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 이상 동안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지속되지 않도록 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분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부하는 배가 강을 건너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 있다.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. 부하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신의 동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하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거나 또 한 번 실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되짚었던 사람 중에서 결국 낙마했던 그런 똑똑한 동기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. 아주 짧은 이야기이고 또 아주 짧은 순간에 스쳐간 이야기지만 리더가 부하들을 대할 때 혹은 동료를 대할 때 관대함이란 덕목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제 성격이 상당히 제 성정이 좀 격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큰 대가 없이 정상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하는 점을 저는 굉장히 새겨 들었습니다. 관대, 관용, 이해, 또 용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